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moving to the beat. I love the way you're slowly gettin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셋업 룩북 컨텐츠로 돌아온 여행년입니다. 차분하면서 격식 있어 보이는 셋업. 우리 옷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죠. 흔히들 요즘 면접룩, 하깅룩, 상견례룩이라 불리는 셋업 제품. 과연 어떤 브랜드로 사야 후회 없이 예쁘게 샀다고 할 수 있을지 여행윤이 오늘 제대로 소개할게요. 일상 속에서 유려하게 빛나는 우아함. 바로 YGBN 브랜드예요. 우아함을 일상 속에 녹여낸 페미닌 컨템포러리 브랜드로서 간결하고 세련된 무드의 여성스러움을 더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제안하죠. 섬세한 패턴으로 기품을 더하고 세트나 개별 아이템으로도 완성도 높은 스타일링을 도와줄 브랜드예요. 꾸준히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이자 여성들의 워너비로 불린 1950년대 20세기 패션의 아이콘 그레이스 켈리를 아실 거예요. 그녀의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YGBM 디자인의 영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체형을 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만들기 위해 YGBM은 자체 패턴을 개발하고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대요. 이번 2023 FW 시즌 컨셉은 데이팅 인 더 시티예요. 유럽 도시에서 컨버터블 카를 타고 도시와 외곽을 오가며 스타일리시한 데이트를 즐기는 여유로운 일상이 컨셉이래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역동적인 야외활동이지만 무심한 듯 갖춰입고 편안하지만 적당히 드레스업된 스타일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이기에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이지만 여성스러운 포인트와 감성을 더한 컨셉이에요. 그게 바로 YGBM의 2023 FW 시즌 컨셉이죠. 먼저 울브랜드 하이넥 터틀넥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베이직한 아이템이죠. 가볍고 촉감이 좋아서 굉장히 에센셜한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매우 얇은데 입으면 퍽하네요. 울브랜드 소재로 제작되어서 니트와 같은 질감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든 부분은 터틀넥 특유의 절개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핏을 살리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입을 때 불편하고 핏을 어정쩡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 목 높이가 높지 않아서 목이 저처럼 길지 않은 분들도 접어 입을 수 있는 핏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구매 팁으로 브라운의 다른 컬러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크림색은 아이보리나 화이트와는 다른 컬러로 온화한 노란빛이 약간 믹스된 크림톤이에요. 또 그린은 민트와 제이드가 혼합된 컬러로 이너로 포인트를 주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느낌의 컬러감이에요. 브라운은 활용도가 높은 브라운 컬러로 블랙, 네이비 등 다른 컬러와 잘 어울리는 브라운 톤이에요. 마지막으로 블랙은 두께가 얇아 셔츠 이너로나 맨투맨 이너로 활용할 필수템으로 좋아요. 두 번째는 울블랜드 버튼업 자켓이에요. 크롭한 기장이랑 미디 기장의 스커트와 셋업으로 연출하면 아주 굿이에요. 이 자켓을 단품으로 연출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데님과도 조합했을 때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링이 완성될 수 있겠죠? 골든 도금 버튼이 포인트라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 앞마의 더블 간격이 넓지 않아서 오픈할 때 뒤집어질 현상도 덜하게 제작됐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소재로는 올 함유율이 70% 이상인 헤리스트위드 소재를 사용해서 클래식한 헤리티지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울블랜드 미디 스커트예요. 군더더기 없는 스트레이트한 핏으로 방금 자켓과 함께 셋업으로 연출하면 클래식하고 포멀한 스타일링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특히 이 제품은 허리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소재가 갈라지지 않도록 제작되어 더 허리가 크게 제작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도 잠깐
울블랜드 버튼업 자켓과 울블랜드 미디 스커트의 구매 팁으로 컬러감에 대해 디테일을 소개해드리면 베이지 체크 패턴은 베이지 베이스의 블랙과 레드핀이 믹스되어 레트로 클래식 무드를 표현해요. 또한 모카 브라운은 베이지와 브라운이 미세하고 부드럽게 혼합된 트윗 패턴으로 어떤 피부톤에도 어울리는 컬러로 평가될 만큼 인기 있는 소재예요. 네 번째, 올 브레스티드 트위드 자켓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정갈한데 따뜻한 자켓이에요. 이건 미니스커트와 스타일링했을 때 잘 어울리도록 고안된 길이감이에요. 앞 여민 부분이 가슴 윗부분에 위치해서 이너가 없어도 단독으로 정장 슈트처럼 착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자켓이에요. 네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컬러가 믹스된 트위드 소재라 전혀 겨울 트위드로서 딱딱한 느낌을 피할 수 있어요. 다음 설명할 울브레스티드 미니스커트와 셋업으로 착용하면 격식 있는 어느 자리에서도 그 빛을 발하게 해줄 자켓이에요. 말 나온 김에 마지막 제품, 울브레스티드 트위드 미니스커트예요. 옆 라인에 포켓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용적이면서 담백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편안해요. 그러면서 골드 도금 버튼 처리 덕분에 밋밋하지도 않고 고급스럽게 포인트 되죠. 정장 셋업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어그부츠, 앵클부츠와도 조합한다면 이 겨울 완벽한 데일리룩, 데이트룩으로 손색 없는 스타일링이 되겠죠? 여기서도 아까 설명한 울브레스티드 트위드 자켓과 울브레스티드 트위드 미니스커트의 다른 컬러감을 구매 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베이지는 베이지 베이스의 블랙과 아이보리가 트위스트 되어 오묘하고 은은하며 점잖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코디하실 때 트위드 안에 짜인 실액 컬러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컬러들과는 대체적으로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컬러 역시 베이지, 블랙, 아이보리, 크림 등의 컬러와 코디하시면 안정적이고 실패 없는 컬러 코디가 되실 거예요. 또한 그린은 라임 그린 아닌 베이지 베이스에 아이보리와 만나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화사하고 은은한 밝음을 주는 컬러예요.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느껴지는 컬러감이 다른데 가까이서는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화사함이 멀리서는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듯 고급스러운 화사함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절대 실패 없는 올코디, 겨울 데일리룩은 일상 속에서 유려하게 빛나는 우아함, YGBN 브랜드와 함께하세요.